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들, 모든 진리들로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장래 일들을 알게 하시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을 때 우리 영적인 눈이 훤히 열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훤히 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주를 기다리며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45장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44장 28절부터 들어갑니다. 코레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요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재건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이라. 주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코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았으니 민족들로 그 앞에 항복해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겠으며 두 짝 성문들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들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산산히 부수며 철빗장을 둘로 가르리라. 또 내가 너에게 어둠의 보물들과 은밀한 곳들에 감춰진 재물들을 주리니 그러면 너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주 곧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내 종 야곱과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네게 성을 붙였느니라. 나는 주여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내가 네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띠로 동여누라.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과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여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너희 하늘들아 위로부터 내리며 창공으로 의를 부어 내리게 할지어다. 땅은 열어서 그들로 구원을 내게 하고 의도 함께 솟아나게 할지니라. 나 주가 그것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하나님도 모르는 고레스를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했습니다. 하늘의 여왕, 그게 둔갑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마리아로 둔갑한 거예요. 저 로마교에서 얘기하는 마리아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지만, 특별히 또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년은 70번씩 안 지키세요. 490년 동안 그들이 땅을 일곱째 해는 쉬게 해야 되는데, 쉬게 해서 거기서 나는 것들을 과부라든가 여행자들이 타국인들이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려고 그랬는데 욕심쟁이들이 그거를 용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쉬지 않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범한 대가로 결국은 바벨론 왕을 일으켰죠. 바벨론 왕이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왕 보고 뭐라는가 하면 너는 내 종이라 그랬어요. 내 종이다.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바벨론 왕에게는. 근데 고레스에게는 내 종,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70년이 다 됐죠. 70년이 다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70년 동안을 그들이 본토에 있지 못하니까 그들이 없으니까 결국은 땅이 쉬었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에요. 때가 되니까 결국은 그들을 해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일으킨 거예요. 고레스를. 그러니까 이게 뭐 세계 역사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고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것들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에? 물론 그들이 세계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속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그 왕이 되는 것도 대통령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수중에 들어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걸 알고 하늘에서 이렇게 정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될 수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에? 자, 그래서 역대하 36장을 가보세요. 역대하 36장.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이제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죠. 다니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곧 해방이 되겠다. 이걸 깨달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자,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보면은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고 글로도 써서 말하기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나에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하셨느니라 그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더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 당시에 페르시아도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까지 수중에 넣게 되면은 전 세계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란 사람들이 말이죠 껍데기만 하는 거죠 우리의 원래 나라는 페르시아다 페르시아니까 우리가 그 페르시아의 영광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 고레스를 일으킨지 그 뜻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미워하고 자기들이 다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가 좋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거꾸로 해가지고 다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게 되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나간 건 끝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한번 도끼로 사용했죠. 바벨론을 도끼로 사용했죠. 페르시아를 도끼로 사용했죠. 그리스를 또 그 다음에 로마를 히틀러를 도끼로 사용했잖아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4장 28절 보면은 그는 나의 목자요 그랬어요.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그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오직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하고 싶어 해요. 성령이 없으면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러나 이 고레스가 뭐 거듭난 사람은 아니지만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니 감동한 겁니다. 감동한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간 사람들이 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죠.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여 나의 기쁨을 이행하리라. 그랬죠? 그대로 된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에 너는 재건되리라. 하나님이 너는 재건되리라. 그러면 재건이 되는 거예요. 또 성전에게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그러면 기초가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코레스가 그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았지만 결국은 느헤미야와 에스레가 거기서
일들을 다 감당하는 종들이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을 사용한다 이거죠. 이 세상에 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있는 열국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하여 좋을 짓 아니하시고 주무시단다 그랬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건 다 들러리들이에요. 이거를 바로야 돼요. 그런데 세상 나라들은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건 뭐죠? 잘못하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잘못할 때 잠시 버림받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세요. 자, 45장에 와서 주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았으니 민족들로 그 앞에 항복해 하며. 하나님이 민족들로 하여금 그에게 항복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은 거는 자기들이 잘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일곱 족속을 내쫓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죄 짓지 않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도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쁜 거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겠으며. 다른 왕들의 허리를 풀어보는 게 뭐죠? 허리만 풀어보니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전신갑 중에서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말이죠. 거짓이 되는 거예요. 힘이 다 없어. 영적으로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어? 왕들의 허리를 풀겠으며 두 짝 성문들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 역사를 보면은 역사학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이 바벨론은 도저히 함락될 수 없는 나라였다. 역사학자들이 볼 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2절 보니까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들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산산히 부수며 철빗장을 둘로 가리리라. 그런 얘기했죠. 그건 난공불락이에요. 난공불락인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그 바벨론 왕이 잔치했잖아요. 잔치하고 있었죠. 그때 이미 페르시아 군인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요. 대기하고 있었어요. 페르시아와 메데나라 연합군. 메데나라는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래가지고 이 연합군이 있었거든요.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이 마지막 왕이 말이죠. 마지막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벨사살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가져온 왕국에서 가져온 모든 금 기명 은 기명을 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요. 우리 다니엘에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이때까지 계속 거기서 있었어요. 다니엘 다니엘 몇 장인가 하면요. 다니엘서 5장 자, 다니엘 5장 22절 보면, 앞에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저주받아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22절 그의 아들이신 오벨사살이여 왕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왕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여 자신을 높였으며 사람들이 주의 전의 기명들을 왕 앞에 가져오니 왕과 왕의 귀족들과 왕의 아내들과 왕의 후궁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나이다. 또 왕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은으로 만든 신과 금으로 만든 신과 늦과 철과 나무로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으니 왕의 호흡을 그 손에 가지시고 왕의 모든 길이 그분의 것인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심으로 그분께서 손가락을 보내어 이 글이 기록되었나이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났다하며 페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 하면이다. 메대와 페르시아죠. 그러자 벨사살이 명하였으니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으로 옷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그에 관하여 선포하기를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더라. 그날 밤 갈대인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디아인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약 62세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 들어가서 벨사살을 죽인 왕은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다리오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메대파사. 그래서 그 금신상을 꿈을 꿨잖아요. 머리는 정금이고 두 팔과 가슴은 뭐예요? 은이라 그랬잖아요. 이 두 팔이 뭐예요? 하나는 메대, 하나는 페르시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배와 넓적다리는 은인데 이건 누굽니까? 그건 누구예요? 그건 그리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다리는 철 아니에요? 철. 철은 뭐예요? 그게 이제 동로마 선호발은 아닌 거죠. 그 이제 밑에 열 발가락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열 나라, 열 왕국을 만드는 거죠. 이게 다 된 거죠. 제가 이거를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아, 이제 세상 끝이 다 됐구나. 그때부터 내가 알았다고요. 그리고 계속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다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뭐 로마다 망했잖아요. 지금. 로마보다 더 한 진짜 저기 로마 교회하고 더불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유엔이 합세해가지고 뉴 월드 오더가 되면 그 끝나는 거거든요. 다 된 거예요 지금. 근데도 교회들은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이 본 환상이 뭡니까? 산에서 손도 안 댄 데 뚝 떨어진 돌이 그 신상에 발을 치니까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전부 그래가지고 결국 무너지고 바람이 보니까 전부 날려갔잖아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발을 친 돌은 큰 세상에 막 태산을 이루었다. 이게 뭐야 돌이? 산 돌들로서 산 돌이신 주님께 연결돼서 하나님의 집을 만든다고 에베소서에. 그러니까는 산 돌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께 내려와 가지고 그들이 온 세상을 다 덮는 거죠. 이게 천년왕국이거든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는지도 몰라요 지금. 참 이게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시가 됐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논문을 샅샅이 부수고 설비장을 둘로 가리라.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말이죠 그 설비장을 이렇게 열어줬대잖아요. 열어주니까 못 들어가는데 열어주니까 쑥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그 성이 물로 가득 차 둘러싸 있거든요. 못 건너게 돼 있어요. 그거. 건너면 다 죽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기적적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는 분인데. 그렇잖아요. 그 강물 같은 거 물을 그 낮춰가지고 아주 얕은 물 못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안 보이고 말이죠. 그럴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돌본다.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뭐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행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믿고 행하지 않으면 그냥 보이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건 썩을 것밖에 안 보여요. 아, 어떻게 이렇게. 어? 옛날에 그, 사마리아가 말이죠. 이제 다 굶어 죽게 됐잖아요. 어? 다 자기 변을 받아 먹을 때가 되는데 어차피 우리 죽을 바에야 말이지. 아, 저 미디안의 수십만이 밖에 진을 치고 있단 말이죠. 아, 저기 나가서 얻어먹고 나 죽자. 어? 얻어먹고 죽자. 그러고, 아, 죽으면 죽으라 나갔잖아. 나가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냥 먹을 양식만 충분히 있어. 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거 보라고 여기 먹을 것만 다 나오라니까. 그 뭐라 그랬어요. 어? 그 귀족 하나가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뭐라 그랬죠. 그래. 너는 보겠으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은 전부 우르르 나가는데 이 사람은 그냥 거기 있다가 사람들에게 휩쓸려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보긴 했지만은 먹지는 못하리라. 요즘에 정말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어?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믿지를 못해 사람들이. 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그러면서요. 자기 유산을 말이죠. 어? 자기 유산을 25억 불을 주더래. 어떤 분한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천사지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그 25억 불을 자기가 다니는 학교 있죠. 하버드 거예요. 하버드. 거기다가 100% 다 기증을 했어요. 다 기증을 했어요. 한 푼도 안 남기고. 보통 사람 같으면 뛰어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야, 이런 분이 총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당시 총장은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일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랬대요. 아,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런 분이 있는데, 어, 좀 이제 좀 쉬시고 이분이 하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 대신 1억 불을 드리겠다고 그랬대. 그 저보고 그러잖아요. 이 목사님이. 목사님도 성경대로 좀 해왔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고. 아, 네. 이분이 천사처럼 오는 거예요, 지금. 어?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필요한 것은 그때 되면 다 채워지는 거죠. 지금 우리 필요 없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필요한 거 없잖아요. 필요한 것도 없는데 자꾸 돈 달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욕심의 우상숭배야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 1장에서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1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한 거예요. 이거 제1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하고 글로도 써서 말하기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있던 전을 그를 위하여 건축하라 하셨도다. 그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고레스가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성령만 기름 부으면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은 진짜 성령으로 기름 부으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있다가 나오면은 바로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출생을 하니까 첫 번째 출생은 육신이니까 엄마 젖을 더듬어 찾잖아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누가 시켰습니까?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뭐 본능 본능 그러는데요. 그 본능이란 말은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짐승들도 본능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능이란 말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세상에 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기거하는 어느 곳에라도 남아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고장의 사람들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자원하는 재물 외에도 은과 금과 물건들과 짐승들로 그를 돕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죠. 그런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어?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인데 뭘 걱정해요?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세요. 뭐 달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6장 에스라 6장 3절 보면은 6장 1절부터 그러자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 바벨론에 보물이 쌓여 있는 서고를 조사하도록 하였더니 메대인들의 지방에 있는 궁 앙메다에서 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이같이 기록되었다. 기록되기를 고레스 왕 제1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관하여 한 칙령을 내리니라. 사람들이 희생제를 드리던 장소 즉 전을 건축할지니 그 기초를 튼튼히 놓고 그 높이는 60규빗으로 또 그 너비도 60규빗으로 하라. 큰 돌 세 줄에 새로운 제목 한 줄을 놓고 그 비용은 왕실에서 될지니라. 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왔던 하나님의 전의 금과 은과 은 기명들을 돌려주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시 가져와서 각각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자리에 둘지니라.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앞으로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자세하게 봐야만 앞으로 될 일을 훤히 알 수 있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듣고 앞으로 될 일을 알고 앞으로 될 일이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페드로가 그랬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안 가지고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항상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아 내게 필요한 게 왜 안 주십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3절 보면 45장 3절 또 내가 너에게 어두움의 보물들과 은밀한 곳들에 감춰진 재물들을 주리니 그러면 너는 너를 지명해 부른 주 곧 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내 종 야곱과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네가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네게 성을 붙였느니라. 성을 써네임 성을 붙였느니라. 참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을 줬다. 참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이 히틀러 같은 사람은 유대인을 말살하는데 쓰임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종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 사탄을 지금까지 살려두는가 하면은 사탄이 아직 써먹을 때가 있어요. 언제 써먹습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신 다음에 왕국을 세우면 그때 사탄을 잠깐 천년 동안 저 무저갱수에 가두잖아요. 왜 안 죽입니까?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불못에 다 던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더 써먹어야 되거든. 한 번 더 써먹어야 되니까 왜? 하나님은 항상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지만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항상 하나님의 믿음을 시험해요. 그 합격한 사람들만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요. 지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돼요? 주께서 통치하신다. 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신다. 주님을 두려워해라. 율법을 지켜라. 두렵게 떨림으로 나오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시편에 보게 되면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지금은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말하죠. 그때 되면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니까 정신 차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전한다고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도 복음을 전해요. 그때 복음은 지금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대환란 때는 영원한 복음을 전해요. 천사들이 전해요. 그거는 영원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제 망한다. 그 복음이 다 달라요. 그 시대마다 말이죠.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지금 영원한 복음 전해도 안 되고요. 지금 왕께서 통치한다고 전해도 안 해요. 아, 지금 보면 되게 그래. 예수님이 지금 위에서 통치하신다고 그래. 지금 아직도 마귀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임금 마귀를 다 붙잡아가지고 집어넣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천년 동안 통치할 때 천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20장 6절부터 보면 첫 번째 벌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이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부활이 세 번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잠자던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지금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 이게 첫 번째 부활의 두 번째 부활이에요. 세 번째는 대환란 때 목베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활하는 걸 또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환란 성도들이 부활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주님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려오는 거죠. 에스겔을 보게 되면 다윗이 34장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은 주가 되신다. 다윗이 약속했잖아요. 네 보좌를 내가 영원히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땅에 와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문합에 있는 것처럼 지금 정말 주의를 하다가 열 골 다스리고 다섯 골 다스리는 얘기가 그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으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겨야 되니까 남기는 게 뭐예요? 문화 남기는 게 뭡니까? 한 파운드밖에 안 되는 성경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게 문화 남기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깨달은 대로 행하게 되는데 대부분 말씀을 못 깨달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다 깨달으면요. 전도하기에 정신이 없어야 돼요. 전도하기에 정신이 없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아니, 암도 낳게 하시는데 뭐 그래. 복음 전도하다 보니까 암이 나가지고 그냥 지금 전도자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못 깨달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 같은 줄 알아. 오직 하면 까마귀를 보냈을까. 그래서 때가 되면 다 주실 텐데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안 됩니다. 자,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지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곶과 마곡을 미혹하고, 곶과 마곡 모든 민족이에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사탄이 다시 올라오면은 잠깐 동안 올라오면은 또 모든 민족을 지금처럼 또 휘어잡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땅에 넓은 데로 가서 가만 사탄의 유혹을 받다 보니까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 민족이 됐잖아. 저것들은 뭐야. 예루살렘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영. 성도들의 진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진영으로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보유하는 사람 도성이에요. 그때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요 밑으로 내려앉아요. 땅으로 내려앉아요.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보고 내려오는 것도 봤어요. 클라 라킨스 그 목사가 그린 거 보면은 천년왕 때 되면은 천년 새 예루살렘이 이 지구에 딱 안착을 해요. 그래서 우린 거기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 거기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의 왕들이 말이죠. 거기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을 미혹하던, 그래서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이제 불로게 불심판이에요, 이게. 다 불로 타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다 써먹었죠.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천년 전에 들어간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기 아직도 있어요.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게 실제예요, 이게. 이거.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가르쳐도 못 깨닫고 그저 세상 보는 우상에 젖어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가 우상이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자꾸 더 달라고 그러고 쪼저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슬퍼하시니까 막 마음이 괴롭고 걱정근심이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자기가 자기를 찌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있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이 자기를 찔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찌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그분을 알아보세요. 세상 사람도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 말이죠. 아무 필요 없어요.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는 하나님 몰라도요. 그래도 좀 혼적으로 마음적으로 좀 도통했다고 생각하니까 알렉산더 왕도 부럽지 않았던 거예요. 왜 알렉산더 왕은 맨날 불안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 그렇잖아요. 결국 로마에서 죽었잖아요. 그 전에 이미 알코올 중독자 해가지고 엄청난 젊은 나이에 말이죠 죽었잖아요. 얼마나 불안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그 철학자한테 가서 아, 내가 뭐 죽겠다고 막 그러니까 필요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도통했다라는 거고 말이에요. 뭐 불교에서는 뭐 뭐라 그래. 그것도 뭐 열반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좀 자기 것을 다 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못 산다면 이건 정말 이거야말로 이건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이게 너무나 슬픈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게 가장 슬픈 거예요.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거 없어요. 그거 보면 너무나 슬픈 거예요. 가족들이 성도들이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거 보면요. 그게 가장 괴롭고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저 자신에 대해서 슬플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저에게 딸려주신 가족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수천명 수만명 되는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숫자가 얼마 안 돼도 염려하고 그들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사용해서 큰 뜻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런 분들이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선교사 노릇하다 보니까 뭐 필요할 때 오히려 같은 선교사들은 안 도와주고 교회에서는 안 도와주고 다른 종교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경험을 한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교회들도 너무나 이기적이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본토에 보내고 회복시키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해서도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따라오시면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는 것은 내가 따라다니면서 내 필요한 거 내가 보내주겠다. 이런 것들은 구하지 말아. 너희가 필요한 건 내가 더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이고 아버지가 이루시는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도 다 타락해 돌아가고 자신을 섬기며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교회에 속한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며 담대하며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무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주님의 뜻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주님이 앞으로 오실 텐데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이것을 염려하며 항상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